상의모입니다. 무시래기를 가지고 된장 한번 끓여볼게요. 무시래기는 이렇게 삶으시면은요, 이렇게 앞뒤로, 여기도 지난번 배추시래기처럼 저기 앞쪽에도 있고요. 자, 이렇게 뒤쪽에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거해 주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너무 길면은 3등분 이렇게 드시기 좋게 아주 길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통째로 이렇게 길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길게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수 담는 큰 그릇인데 이 정도 한 그릇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매운 고추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대파는 조금 큼직하게 썰어줄게요. 이거 무시래기 조금씩 오래 좀 끓일 거거든요. 이렇게 지난번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던 건데요. 이런 거는 해동시키지 말고 얼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바로 끓입니다. 냄비에다가 물을 지금 1리터를 넣었고요. 멸치 육수를 조금 진하게 낼게요. 무시래기에 깊고 진한 맛은 바로 육수에서 나거든요. 물이 1리터면 이렇게 가볍게 잡으면요, 이렇게 하면 또 종이컵 2컵 분량 됩니다. 다시마도 손바닥만한 간만 넣으시면 돼요. 10분 정도 되면요 멸치 건져낼게요. 이걸 넣습니다. 저 양으로 봐서는 된장을 두 스푼 듬뿍 쓸게요. 시판 내는 된장도 괜찮고요, 집에서 만든 된장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반반 섞으셔도 괜찮아요. 자,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요. 제가 껍질 까두었던 이렇게 넣고요. 좀 푹 끓여주는데요, 이렇게 푹 끓이면은 무시래기 속에 멸치 육수와 된장과 고추의 매운맛이 다 스며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푹 끓여줄게요. 무시래기 껍질을 깠기 때문에 한 20분만 끓여줘도 될 것 같아요. 끓고 있어요. 그러면 불을 줄일게요. 약하게 해서 20분만 끓이면 되는데요, 제가 된장을 두 스푼만 넣어서 이게 좀 간간하게 잡아놨습니다. 너무 짜지 않게요. 왜냐면 이거를 나물로 건져 드시려면 너무 짠 것보다는 약간 슴슴한 게 좋거든요. 20분 끓였거든요. 먹기 좋게 부드러워지고요, 국물도 많이 졸였습니다. 국물이 졸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간을 보셔야 돼요. 이게 삼삼해야지 이제 이걸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이게 짜면은 이걸 많이 못 먹거든요. 국물 맛이 간이 딱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국물 맛이 너무 싱겁다 싶으면 된장 조금만 더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된장 조금만 더 넣을게요.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좀 더 넣으시면 되고. 다 됐습니다. 국물은 좀 많진 않고요, 약간만 넣고 했습니다. 무시래기는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